여러분, 제가 탕후루 꼬치를 샀는데요. 다 녹은 것 같아요. 남자친구랑 얘기하면서 오다 보니까. 이게. 믹스후루치인가? 오마카세도 다 팔려서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밖에 없더라고요. 물에 살짝 붙었어. 젠장. 다시 꽂아야지. 약간 녹아서 그런가 봐요. 단단하게 원래 굳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. 순서가 엉망이 된것 같지만 후르츠미스 먹어보겠습니다. 처음 먹어보는 메뉴예요. 귤이랑 근데 순서 맞는 것 같네 이렇게 보니까. 귤, 토마토, 포도, 토마토, 귤, 포도 이렇게 돼 있네.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꽂은 거라. 괜찮나요? 앙. 상큼하고 맛있다. 아, 글로 갔어, 좋아. 평범한 토마토 맛, 평범한 귤 맛. 딱 그래요. 좀 녹아 그런가 봐. 포도는 맛있나? 먹어보자. 괜찮아. 맛있어. 아, 산타클로스도 시켰는데 호랑이 모양이야. 개 귀여워. 산타클로스라서. 똑같은 메뉴에 똑같은 생김새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. 지금 먹은 게 뭐지? 포도? 포도에 딸기 마시멜로 구성은 비슷하네. 모자니까. 귤은 통귤, 마시멜로, 토마토, 샤인머스켓 이렇게 있네요. 산타클로스 모양인 거는 과일도 많았던 것 같은데 이건 크게 있고 좀더 적게 있네. 산타클로스 드세요. 호랑이가 더 귀엽긴 한데 그게 난 것 같습니다. 걸로 가서 맛은 비슷해. 맛있어. 통귤이랑 마시멜로까지는 똑같은 맛이 되니까. 초코펜이랑 귤이니까 밑에 먹고 얘기해드려볼게.